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제가 몇 개의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르도바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코르도바 뭐 인기 모델 해가지고 뭐 30만 원대에서 70만 원, 그리고 7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는 올솔리드급의 클래식 기타를 전문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죠. 그 중에 이제 C5라는 게 있습니다. C5가 C5 CD가 있고 C5 SP가 있습니다. C5 SP는 스프러스 상판이고 C5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C5 CD인데 이거는 이제 시더 상판입니다. 클래식은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시더 상판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죠. 한번 요 C5 CD라고 하는 이 코르도바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점점 세개 있는 거는 메이플이고요. 네, 기어 헤드머신이죠. 그리고 튜닝 패그는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상판 이쁘죠. 헤드플레이트가 이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판은 바우페로로 되어 있고요. 넥 넓이는 52mm, 전통적인 클래식 기타입니다. 네, 코르도바에서 제일 전통적인 기타 모델 사이즈가 바로 요 기타라고 합니다. 그냥 소리가 좋대요, 이거는. 그냥 소리가 좋다고, 그렇게 이제 기타, 클래식 기타 치는 선생님이, 그리고 또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취급하는, 본사에서 그냥 좋은 기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2이고요. 이거 너트는 이제 본너트를 사용하고 있고 본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도 파워페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시더 상판은 일단은 소리가 이미 익은 소리가 난다고 정평이 난 목재 중에 하나죠. 시더가 츄팡 마호가니, 네, 츄팡 마호가니로 되어 있습니다. 탑솔리드 기타이고요. 제가 여기에 원하시면 픽업은 얼마든지 제가 장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LFX 앤썸, 뭐 VTC 픽업, 뭐 PC맨 픽업, 또뭐 비밴드 픽업. 근데 이거에다가 어떤 픽업을 다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 소리가 워낙 이게 좋기 때문에 LFX 앤썸을 다는 게 어떨까요? 앤썸 다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LFX 앤썸은 제가 이제 이렇게 공임비를 받지 않고 재료값만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팅을 제가 정말 이거는 트러스로드가 또 있네요. 그래서 네크가 이건 정말 좋네요. 클래식은 12플랫 접합이거든요. 네크하고 바디하고 접합하는 부분이 이제 12플랫에서 접합하는데 이 기타 네크가 정말 좋네요. 12플랫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네, 저 끝에 있는 플랫까지 일자로 딱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도브테일 방식이라고 해서 바디하고 네크 연결하는 방식이 이제 뭐 볼트온 방식이 있고 볼트를 조이는 거, 그리고 도브테일 방식은 이제 끼워 넣는 거,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도브테일 방식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소리 전달력이 도브테일 방식이 좀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해서 하나씩 눌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멋있게 칠까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제가 눌러드릴게요. 소리 좋네요,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리가 좋네요. 부드럽고 울림도 좋고,
좋네요. 네, 픽업을 장착해서 소리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5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8만원. 되게 괜찮죠. 요 스케일은 650 스케일이더라고요. 이 스케일 길이가 650mm. 예,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크드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유광 피니쉬로 소리가 아주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브레이스는 스프러스로 되어 있고요. 전통 클래식 사이즈라고 하니까 소리가 좋아가지고요. 여기다 에랄백스 앤썸을 진짜 제가 달고 싶네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랄백스 앤썸을 제가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왔으면 저도 좋겠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12플랫은 3.5, 여기 1번 쪽이 3.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네크가 좋은 상태면 이거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드를 깎아내고요. 픽업을 장착할 수도 있고 세드를 깎아내서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작업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려운 작업이기도 한데, 왜냐면 또 갈아내면서 세들도 밑에 바닥을 플레이트하게 해드려야 되고, 이거는 진짜 한 2.7까지도 낮출 수 있겠네요. 워낙 2.5까지도 근데 그가 워낙 좋아서요. 이 코르도바 본사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니까요. 코르도바에서 이제 회사에서 되게 괜찮은 기타라고 강력 추천하는 기타니까요. 제가 듣기에도 너무 소리가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요 바인딩은 요 바인딩은 로즈우드로 되어 있네요. 로즈우드 되어 있습니다. 네, 로제또 로즈우드하고 같이 ABS하고 섞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가 되게 괜찮네요. 센터 라인도 너무 정확하게 잘 잡혀져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소리도 마음에 드는데, 이게 내기 휘지 내기 휘어져 있지 않은 이 접박 부분에서 보통 이제 많이 휘어져 있는데, 클래식을 전문으로 만드는 코르도바에서 좋은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냈네요. 네, 제가 그냥 공장 세팅이 아니라 커스텀 세팅을 제가 직접 다 해드리고, 픽업 장착을 원하시면 픽업 장착을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5 CD 코르도바 클래식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